안녕하세요. 강미은 TV 방구석 외신입니다. 자, 여기 대통령과 부통령의 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에 바이든 대통령 9밀리언 이었습니다. 2022년에 41밀리언. 자, 이거는 미국 국세청에 다 보고가 되기 때문에 나오는 숫자입니다. 2019년에 카멜라 해리스 6.3밀리언, 지금은 28밀리언입니다. 어디서 이 많은 돈이 나왔을까요?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 물가 overall price 17.6% 올랐고, 음식, 식료품은 21%가량 올랐고, 렌트 18% 올랐고, 전기는 거의 25%가량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선 다음에요, 72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 미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미국에는 인구가 많지 않은 주도 많잖아요. 36개 주를 합친 거, 그 인구를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거래요. 36개 주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불법 입국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 7.2밀리언, 720만이라는 숫자도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렇죠. 통계에 안 잡히고 불법 입국한 사람은 얼마나 더 많을까요? 엄청납니다. 국경 위기를 불러온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이런 짤도 나왔어요. 여기서부터 미국 국경입니다. US border 해놓고 lots of free stuff ahead. 여기만 건너면 엄청나게 많은 공짜 stuff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공짜, 에듀케이션 공짜, 하우징 공짜, 푸드 공짜, 컨트라셉션 공짜, 어버션 공짜, 폰 공짜, 캐시 공짜, 덴탈 서비스 공짜. Sponsored by the Democratic National Committee. 민주당이 제공합니다. 민주당이 제공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720만 명의 불법 입국자, illegal immigrants가 아닙니다. 이민자 아니에요. illegal alien입니다. 불법 입국자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immigration은 합법이에요. 그런데 불법 입국은요, 범죄입니다. 범죄. 우리가 왜 미국에 잠깐 갈 때도 비자를 받고 왜 입국 심사를 받습니까? 불법 입국은 범죄입니다. 자, 그런데 720만 명이 들어왔는데요. 이게 미국에서 2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에 맞먹는데요. 2년 동안 태어난 신생아에 맞먹는 숫자가 불법 입국을 했고, 이것도 통계에 잡힌 숫자만 이렇다는 거죠. 통계에 잡힌 숫자만. 자, 여러분, 미국에서 팟캐스트 중에 조 로건이라고 좀 인기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대담을 하는데요. 자, 이제 초대손님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스터 바이든이 자기를 아주 뭐 well-meaning elderly man with poor memory, 기억력은 안 좋지만 괜찮은 노인,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하고 있고, 이제 기억력 안 좋다는 게 특검 보고서에 나왔죠. 특검 보고서에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기억력이 안 좋고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을 기소를 못한다는 그 말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소를 못할 정도로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Let him run for the president. 대통령직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대통령으로 또 출마를 한다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on't you think that's ruse? Ruse라는 게 계략, 책략 이런 거죠. 이거 계략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 로건이 얘기를 합니다. Him running for president?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나오는 거? 라고 하면서 I think they are going to get rid of him. 나는 민주당이 바이든을 get rid of him, 제거할 거라고 생각한다. 인 겁니다. 그래서 조 로건 하고요. 나온 펠로우 팟캐스트는 이름이 크리스 윌리엄슨입니다. 그래서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해서 조 로건이 어떤 예측을 하느냐. Democrats, 민주당이 push Biden aside for, 바이든을 옆으로 밀어놓을 거다. 바이든을 제거할 거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지금 뉴스위크 보도 보시면요, 2024년 2월달 보도입니다.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있다. 흑인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버리고 있다. 이제 사우스 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서 유세를 했는데요, 연설을 이렇게 했습니다. Biden, you are fired. 그게 트럼프 대통령이 어프렌티스라는 TV 프로그램에 나갔을 때 유명한 말이죠.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Biden, you are fired. 이렇게 하니까 흑인들이 환호했다는 겁니다. 흑인들이 환호했대요. 그래서 흑인 유권자 연맹 앞에 가서 연설을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흑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이 제일 좋아하는 아이스크림 색은 검은색입니다. 그런데 가장 좋아하는 맛은 바닐라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굳이 색깔을 소재로 삼은 이유? 이게 흑인 보수 연맹, Black Conservative Federation에 가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 아이스크림은 블랙인데 좋아하는 맛은 바닐라다. 이 말은 바이든 대통령이 흑인을 위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백인 중심주의자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니까 흑인 유권자들이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you are fired 라고 하니까 더 환호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이든 3년간 발생한 인플레이션은 흑인들에게는 재앙이었고 최근 임금이 조금 올랐지만 흑인들만 훨씬 뒤처져 있다. 그리고요, 바이든 행정부가 국경을 개방해서 불법 입국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기고 있다. 불법 입국자들은 최고의 거리, 뉴욕시티 뭐 이런 한가운데 살고 있고 흑인들은 잔디밭에 텐트를 치거나 그냥 누워서 살고 있다. 노숙을 하면서 살고 있다. 그러면서 바이든, you are fired. 당신은 해고야. 당장 여기서 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흑인들이 나를 차별 피해자로 보고 지지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보수 연맹 행사에서. 자, 흑인들이 트럼프 편에 서 있는 것은 트럼프가 이렇게 편향적인 일을 당하고 있는 것,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 흑인들에게도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네 번 기소를 당했다. 그래서 편견의 피해자였던 흑인들이 기소당한 자신을 차별의 피해자로 보고 있다. 그래서 지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조 로건은요. 자, 바이든 민주당에서 제거할 것 같다. 제거할 것 같다. Force him to step down. 아마 후보 자리에서도 내려오게 할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조 로건은 개빈 뉴섬이 올라올 것 같다. 개빈 뉴섬을 후보로 내세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비벡 라마스와미 트럼프 지지로 돌아섰죠. 후보를 사퇴하고 트럼프 지지한다 라고 했던 그 비벡 라마스와미는요. 바이든을 미셸 오바마로 후보 교체할 거다. 특검 보고서 나온 다음에 미셸 오바마로 후보 교체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빈 뉴섬이냐 미셸 오바마냐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지금은 바이든을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민주당에서도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ABC 뉴스 보시면요. 미국인의 압도적인 대다수가 바이든은 too old for another term. 재선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다. 사실 이건 나이 문제는 아니죠. 인지 능력 문제입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나이 차가 4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이 에이지 이슈로 몰아가지만 실제로는 인지 능력의 문제입니다. 인지 능력. 그래서 바이든의 에이지라고 하지만 에이지 앤 피트니스, cognitive fitness, 인지 능력 문제가 이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유권자들에게 가장 큰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해리스 여론조사 보시면 트럼프 47, 바이든 38. 라스문센 최근 조사 보시면 트럼프 47, 바이든 41입니다. 그리고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를 넣으면 트럼프 43, 바이든 37 더 떨어져요.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12%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요새 뭐 여러 인터뷰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뭐 거침없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딥스테이트 다 뿌리 뽑겠다. 워싱턴 다 청소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민주당이나 그 세력들이 볼 때. 팍스 뉴스 보시면 자,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붙었을 때 트럼프 50, 해리스 45 이렇게 나오네요. 트럼프 49, 뉴섬 4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든한테 이기는 건 물론이고 누구와 여론조사를 해도 다 이기는 걸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최근에 이 놀라운 영상이 하나 떴는데요. 여기 이거는 이제 미국 국경을 지키는 패트롤입니다. 하이웨이 패트롤인데 이 경찰이죠. 여기에 불법 입국자들이 막 달려들어가지고 차 위에 올라타고 차를 막 부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패트롤 차에다가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자기가 막 떨어지기도 하고요. 차 위에 올라탔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러는데 경찰차를 부수는 불법 입국자들. 이런 무서운 영상까지 떴더라고요. 실제 영상 보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미국을 바이든 행정부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